여름은 극장가의 최고 성수기인데 여기에 맞춰 올해는 한국 영화가 4편이나 개봉을 했는데도 천만 관객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전체 관객도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56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에 따라 올 여름엔 총 제작비 100억 원대에 한국 영화 4편이 7월과 8월 집중적으로 개봉했습니다. 나란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에 관객 95만 명에 그쳤고 영화 사자는 완성도 논란까지 일며 160만 명 관객 몰이에 그쳤습니다. 항일 영화로 관객들이 몰렸던 봉오동 전투도 460만 명을 동원하며 겨우 손익 분기점을 넘겼습니다. 그나마 천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영화 엑시트만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장가에서는 올여름 영화들의 재미와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개봉 이후의 반응도 SNS를 통해서 바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안 본다라는 거죠. 볼만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또 상반기에 극한 직업, 기생충, 알라딘 등 이미 천만 영화가 4편이나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름 극장가는 부진했지만 추석 대목엔 타짜 세 번째 시리즈와 코미디 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뭐 지인들 친구들끼리 몰려서 3명 4명 5명 이렇게 극장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흥행 영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명절의 특수성상 외화보다는 한국 영화를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추석 개봉작들이 여름 한국 영화들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